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준호노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텝으로 활동 중인 한국 큐브 카페의 매니저님이 저에게 택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언박싱 해볼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택배를 저 말고도 기다리신 분들이 몇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배를 한번 열어보고 어떤 게 담겨있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뭐, 저는 내용물을 다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테니까, 아, 물론 제목이나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요. 자, 이렇게 안에는 한국 큐브 카페 팔찌가 이렇게 들어있고, 한 장의 편지도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고, 영상에서 공개해도 되는 건지 확인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큐브 카페 매니저 소울 큐브 KSC 문상준입니다. 날이 참 더운데 이 편지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한 큐카 밴드를 구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여하신 수익금은 공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추후 더큰 대의를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제가 공지에 기재하진 않았으나 밴드에 추가적으로 야간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야간 기능은 매우 밝은 야광이라기보다는 은은한 색이오니 저녁에 시험해보시면 더 아름다운 밴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밝은 곳에서 빛에너지를 축적하신 후 어두운 곳에 가셔야 야광빛이 나옵니다. 이거 문의하시면 편지 내용 다시 보시라 할 겁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경력이 없는 분들은 직원에도 귀 기울이며 죄송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저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국 큐브 카페라는 카페가 단순히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허구적인 공간이 아닌 정신적인 공간으로 전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이 말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춘 리더가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제 곁에서 항상 도와주는 운영진들과 스태프들, 전 스태프들에게 고맙다는 말, 지면을 담아 전합니다. 2017년 8월 8일, 한국 큐브 카페장 문상준 드림. 야, 저도 참 한국카 스태프로 같이 일하지만, 정말 볼 때마다 멋있고 배울 점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저희 매니저님, 네, 소울 큐브 문상준님.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네, 감동은 잠시 뒤로 보내고, 죄송하지만, 밴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드가 이렇게 있는데, 색상은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연두색과 하얀색이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싹 들어가 있는데, 카메라상에 잘 잡힐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예쁘고, 그 다음에 검정색 글씨로 코리아 큐브 카페가 약간 은각으로 새겨져 있네요. 은각으로. 네, 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렇게, 네,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예쁘네요. 이 아름다움을 실제로 보실 분들은 아마 구매하셔야 제일 쉽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여기, 이 팔찌를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한번 제가 착용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한국 큐브 카페. 앞으로 가끔씩 이 팔찌를 끼고 제가 영상도 촬영할 거고 야외 촬영 시에도 가끔씩 끼고 등장할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이 팔찌를 끼고 있다 하면 저거 황축카 팔찌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수량한 양은 20개입니다. 제거몇개 포함 그리고 제 지인 거 포함 또 유튜브 이벤트용으로 사용할 게몇개 그리고 판매용으로 또몇개 이렇게 20개를 받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네, 그런 팔찌가 될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한번 한축카 팔찌 보여드렸는데 이제 제가 또 사진을 찍고 또좀 이따가 해가 지면 밤에 야간 기능도 한번 테스트해 볼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괜찮게 나왔네요. 네. 기대 이상입니다. 디자인이. 그러면 한번 저녁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광 기능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현재 시간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 네, 자정이 지난 시간이고요. 여기 한 큐카 밴드가 여기 많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형광등 빛을 이렇게 조금 쬐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만약에 불을 끄거나 아니면 어두운 방거리를 이 한큐카 밴드를 끼고 나가면 어떻게 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밤에 다시 한번 촬영을 했고요. 제가 한번 바로 불을 꺼보도록 할게요. 과연 어떻게 보일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밤에 불을 끄거나 아니면 어두운 방거리를 돌아다닐 때 밝고 영롱하게 빛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한큐카 밴드는 저한테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개당 2,000원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지금까지 유튜버 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